안녕하세요. 오피리아입니다. 저는 지금 기존의 스마트 스토어에 좀 거꾸로 가는 것 같긴 한데, 위탁 판매를 시도해보고 싶어서 같이 한번 병행해보고 있어요. 사실 제가 딱 전문모를 하다 보니까 어떤 상품을 판매해야 되는지 그 전문몰 이외에는 아이템을 보는 눈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고정관념을 스스로 깨보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이번에 위탁 판매에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위탁 판매 시작한 지는 제가 8월 20일에 시작했으니까 지금 약한달 정도 되었고요. 등록은 도매국의 도매매, 스피드고 전성기를 이용해서 제품을 올렸습니다. 한마디로 대량 등록을 했고요. 처음에 어떻게 올리는지 하나도 몰라서 유튜브에 그 스피드고 전송기를 검색했더니 기본적으로 세팅하시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선생님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계속해서 대량 등록을 시도했습니다. 하루 평균 매일매일 올리지 않았어요. 매일매일 올리지 않았고 어떤 키워드를 정한 다음에 그 키워드 좀 할만한 키워드를 정해서 그 키워드에 대한 거 오늘 100개 올려야지 이런 식으로 목표를 잡고 좀 소소하게 올렸더니 약한달한 채널당 100개, 1000개 정도의 제품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총 쿠팡 그리고 11번가 G마켓에 등록을 하였고요. 스마트 스토어는 위탁 판매가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굳이 올리지 않았습니다. 주문은 처음에 일주일 정도는 매일 그래도 한 300개씩 올렸던 것 같은데 500개, 600개를 올려도 주문이 없다가 일주일 만에 약한 개의 제품이 직접적으로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일주일 만에 저는 주문이 들어왔고요. 그러면 한 달이 된 지금은 어떤가 직접 제가 보여드릴게요. 스피드고 전송기 홈이에요. 마이박스에 들어가서 제가 원하는 뭐 태풍 키워드, 뭐 플라워 키워드 이런 식으로 해서 제품을 등록하였고 매출 통계를 보면은 제가 어떻게 얼마나 주문을 받았는지가 나옵니다. 이렇게 저는 그 쿠팡 11번가 G마켓 세 군데 올렸지만 대부분 주문이 다 쿠팡이었습니다. 쿠팡의 비율이 거의 99%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현재 약 일주일 만에 저는 67,000원. 그러니까 마켓 결제 금액은 78,000원이고 제가 결제한 금액은 67,000원. 그러면 위탁 판매로 인해서 최종 남은 마진 금액은 11,000원이에요. 그럼 일주일 동안 저는 11,000원을 벌었다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옆에 보시면 여기 마진율이 14% 됩니다. 여기 마켓별 주문 비율과 금액이 뜨는데 제가 일주일치가 아니라 총한지한 달이 되었으니까 1개월로 해서 다시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처음 시도한 한달 만에 약 순마진 44,000원이고 마진이 30% 되었습니다. 이 정도면 위탁 판매임에도 생각보다 높은 수익을 벌었다고 볼수 있어요. 제가 투자한 시간이 하루에 20분, 10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분 정도 투자하고 올리고 그러고 나서 지금 한달 동안 약 44,000원을 벌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제품은 약 3,000개가 올라갔지만 쿠팡만 거의 판매를 했으니 저는 약 1,000개의 상품 중에서 이제 4만원 정도를 번 셈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중에서 보고 어떤 제품이 마진이 좋았고 그리고 좀잘 팔리는지를 보면서 제품을 지우기도 하고 다양한 시도들을 해볼 생각입니다. 별 다른 신경을 쓰지 않고 거의 복사 붙여넣기와 같은 대량 등록을 했음에도 이 정도가 판매된 거는 나름 그래도 약간의 부수입으로 치킨값은 벌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진정 계속할 수 있는 부업이라던가 지속적으로 이거 정말 할 만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좀 고민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단번에 뭐 1년 정도 정말 돈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 밖에 나가서 뭔가 1시간당 10,000원으로 일하는 그런 아르바이트보다 아이를 키우면서 할수 있는 걸로는 최고인 것 같습니다. 도매매 스피드고 전송기를 통해서 이제 판매를 해보니까 조금 불편했던 점은,
오전, 오후 적어도 하루에 두 번은 접속해서 발주 확인, 그리고 배송 준비, 공급사에서 정말 제대로 송장이 전달이 되었는지를 체크하는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CS 관리가 좀 까다로웠습니다. 고객님이 반품이 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런 반품에 대한 부분을 다시 공급사에 요청을 하고, 그런 과정까지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고, 문자 같은 것보다 쿠팡에서 들어온 주문 고객님한테는 직접 전화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CS 관리를 해 나가는 게 그나마 컴플레인을 조금 줄이는 방법이었습니다. 반품이나 좀 까다로운 제품들은 보통 사이즈 미스, 색상이 이미지와 차이가 있다, 이런 제품들이었기에 옷이나 구두, 가급적이면 그런 류는, 패션 잡화 같은 류는 교환의 소지가 있는 제품의 경우는 위탁 판매를 하지 않아야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